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농심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심 같은 경우는 우선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이 동시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호실적을 달성할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매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 1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라면은 어떤 가격 인상 효과에 따른 그 물량 증가 효과 역시 같이 나타나면서 마진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것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요 포인트로는 이제 농심의 북미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 영향으로 현재 판매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은 여전히 흐름이 견고하게 나타나면서 수요 상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신공장이 4월 1일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2분기부터는 미국향, 북미향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베트남과 호주 같은 경우도 그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해서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조금 적합한 투자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진 개선 지속이 예상되는 농심 관심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장 전망을 좀해 봐야 될 텐데요. 지수는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에 따른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는 그런 그 시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월달 금리 인상이, 연준이 50BP를 상승하게 된다면 오히려 악재 해소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 조금 온기가 돌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때까지는 현재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어닝에 관련돼서 민감하게 시장에 움직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적 개선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종목에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모습은 좀 바닥 다지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에 대해서 짧게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